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연약함을 아는 건 축복입니다. 또그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더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께 나갑니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없음이 느껴질 때, 부족함이 느껴질 때 예수께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없을 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주님께 책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비워줘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른 가정들보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정말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참 모자르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부족함을, 연약함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연약함은, 부족함은, 여러분 떨어져서 없는 것은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포도주 넘쳐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자녀들보다 연약하다 느껴진다라며, 여러분의 눈에 어느 순간에 보였다라며, 주님, 난내 자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눈에 보였어요. 내 자녀가 참 약해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참잘 살아온 줄 알았는데 이제 내 눈에 보였어요. 내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걸 보였어요. 우리 가정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라고 여러분 눈이 열렸다라며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몰라요. 자신의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알고 자녀의 부족함을 부모가 알기 시작하면 그 자녀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연약함 그대로 놔두면요, 그 연약함이죠. 영원히 부족함이죠. 그러나 연약함을, 부족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요, 최고의 기적이 됩니다. 최고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 같은 경우는 포도주가 없는 곳에는 기쁨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었고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특별히 결혼 예식에 있어서의 포도주는 중요한, 여러분 풍요와 기쁨의 상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의 결혼식과 그 당시 유대사의 결혼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하여서 결혼 예식이 끝나면 신혼여행을 떠나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예식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동안 집을 개방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객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에 신랑 신부는 여러분 마치 왕자처럼, 그리고 왕비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그리고 축복을 하객들로부터 받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모든 하객들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의 그 인생을 축복하면서 일주일간 모든 하객들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는 일주일 동안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랑 신부 쪽에서는 그들이 마음껏 축복해 줄수 있도록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마실 것이 제공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러한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결혼식 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여러분 평생의 수치가 될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 축복을 다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겠지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건 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큰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쩔쩔매는 문제, 일단 우리의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문제, 우리가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우리 지금 관여하여 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을 가정에 베풀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첫 번째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수치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말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쩔쩔매는 문제가 있습니까? 말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이런 먹고 마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은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창피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쩔쩔매고 있습니다. 마시는 것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수근수근 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좋지 아는 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좀 수근수근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주님께 다 가지고 나오시면요 주님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예수께 말합니다. 포도주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거절을 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절을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결론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주님 거절을 하세요. 주님은 좀 외면하십니다. 주님께서 거절하실 때는 외면하실 때는 주님께서 더디 기도 응답하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께 이렇게 나는 간절히 나왔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예수께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의 거절이죠. 예수께서 왜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했을까요? 4절 말씀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 답은 여자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3절 말씀 그대로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께 누구로 나갔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이 나를 착한 아들로 당신이 나를 아들로 보고 낳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아들로 보고 왔더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오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 없기도 합니다.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은요 너무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더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찝습니다. 너가 정말 나에게 나오는 것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느냐 아니면 예수님 도와주시고 안 되면 이 사람도 도와주시고 저 사람도 도와주는 그런 갈라진 마음으로 나왔느냐 이겁니다. 아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아들이 사람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들은 물을 변화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여자여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 오셨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당신 또한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그때 여자라는 소리에 다시 마리아는 겸손하게 구원받아야 돼, 도움받아야 돼, 오직 예수님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 모습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마리아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분에게 밀어붙이지 말아라. 그분에게 어떠한 종용도 하지 말아라.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5절의 삶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는 움직이려고 예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당신 뜻대로 가겠습니다. 기다릴 줄 압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난 듣겠습니다. 난 들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아들로 봤더라면 그 아들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아들로 만든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물을 갖다 채우십시오. 아들아, 엄마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해. 포도주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얻어올 수 있겠니? 라고 자기 의견을 또 그 말을 순종을 못하죠. 그는 아들이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완전하시고 모든 것에 처음 알파시고 모든 것에 마지막 오메가가 되어주시고 생과 사와 화와 복의 주관되신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순종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순종과 기다리면 누구나 다 여러분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시작하면은 순종하는 거 여러분 기다리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순종을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보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당신 앞에 서 있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 보십시오. 아 그렇지. 그 예수는 내 아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지. 우리도 주님께서는요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순종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관여하시고 얼마나 여러분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알파 오메가가 되심을 여러분 충분히 아시고 그분의 여러분 이 주관하심은 실수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지요.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소유한 물질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주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주님 날마다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처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일도 공급하여 주시고 1년에도 공급하여 주시고 처음과는 그날까지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공급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부족하시면 주님께 나와야죠. 힘들면 주님께 나와야죠. 오늘 마리아는 여러분 하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는 어떤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찰스 스프루전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뭐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 의견을 가지고 아뢰지 말라. 그를 떠밀려고도 하지 말라. 종용하지도 말라. 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그가 말씀을 하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러한 다음에 그가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 신속하게 대응하여 순종하라. 참 멋진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온전히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두 가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 줄 아기까지 채우니 첫 번째 명령은 항아리 물을 채워라. 두 번째 명령은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두 번째는 갖다 주어라. 첫 번째는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항아리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물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주님은 나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지 아는 사람에게는 순종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고요. 어떻게 여러분 물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 할 때 예수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셔서 그러는가 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주를 주시라고요 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예수님께 여러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누구신지 알면은 물을 채우라 할 때 물을 채워요.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물질의 문제고 난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집 나간 자녀가 돌아왔으면 좋겠고 가정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는 지금 질병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대학을 들어갔으면 좋겠고 직장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고 결혼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주께서 나에게 전혀 상관없는, 물질과 전혀 상관없는, 직장과 전혀 상관없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하여라, 기도하여라, 전도하여라,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헌신하여라, 충성하여라, 봉사하여라. 주님, 아니 그건 그거고요, 내가 필요한 거는 물질이에요. 나는 지금 직장입니다. 내 자녀가 집을 나갔다고요. 집을 나간 자녀가 들어오기를 나는 원하는데,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마치 포도주를 원하는 나에게 물을 채우러 가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예배하여라, 충성하여라 하실 때 그 말씀 믿고 충성해 보십시오. 자녀가 돌아와요. 그 말씀 믿고 예배해 보십시오. 물질의 안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건강 회복이 됩니다. 모든 것을 넘치게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변하여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순종은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상관이 없이 느껴지지만, 물과 포도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지요. 그럼 주님께서 상관 있다 보시고 물을 채우라고 하잖아요. 물을 채우라 할 때 물을 채우면은 포도주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원하시는 그 순종을 여러분들 해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기도응답을 받으셨어요. 자녀에 대한 그 애탕을 받으셨고, 가정의 회복에 대한 애탕을 받으셨고, 여러분들 그 사업적인 문제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물을 채워라, 예배하여라, 기뻐하여라, 충성하여라, 감사하여라, 기뻐하여라, 또 청소하여라, 성실하여라. 그러면 그렇게 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7절 말씀 한 번 더 좀 집중하여 보기 원합니다. 우리 스님은 모든 교우님들이 7절에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아귀까지 채우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그런데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 물이 다 변하면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의 순종을 명령하실 때 어떤 성도는요, 주님이 명령의 순종의 그 이상의 과한 순종, 적극적인 순종, 여러분 대단한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요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기까지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주님의 의미를 알고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알고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기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해나가기 시작할 때 아기까지 순종하듯이 여러분 넘치는 순종을 하고, 넘치는 여러분 과한 여러분 순종을 하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은 다 포도주가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꽉찬 순종을 하겠습니다. 아니, 넘치는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럼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넘치는 축복이 있습니다. 넘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포도주 넘쳐야 돼요. 포도주는 흥입니다. 포도주 기쁨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여러분 풍요롭고 끝나는 가정,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과 세계 열방까지 풍요로워지는 축복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포도주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 많아지는 은혜는 아기까지 순종인 겁니다. 조금만 순종하지 마십시오. 적당히 순종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갖다 주어라. 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베. 여러분 그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은 발을 씻거나 손을 씻는 물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은 그 지역은 모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슬리퍼를 신었기 때문에 발을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한 정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오면은 발을 씻어야 되고 물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돌 항아리에는 물 씻을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항상 비치해 두게 되어 있어요. 그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발 씻을 그 물을 갖다 주면서 먹으시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순종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지 알면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갖다 주려 하면 갖다 주십시오. 예수님 누구신지 알면은 제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갖다 주면 갖다 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갖다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 물이 내 눈에 보기에는 그것은 손 씻은 물인데 발 씻은 물인데 주님께서 이 물을 사용하시겠다 하시면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게 희망이 없어 보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게 안 돼 보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게 없어 보이고 여러분 눈에 보이게는 참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물을 쓰시겠다 하면은 그 잔이를 쓰시겠다 하면은 여러분을 쓰시겠다라면 가시떨기에도 불이 타오르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하자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포도주 넘칩니다. 여러분 물질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질병 해결됩니다.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포도주를 마셔 포도주가 너무 좋다를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 다른 감격이 있지요. 이제 포도주가 눈에 보이지 않지요.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요. 그 하인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보며 기뻐하며 무엇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 흥분해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먹으면서 흥분해요. 야 맛있다 맛있다. 어쩜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가 있을 수 있어? 어쩜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가 있어? 그들은 그 포도주를 보면서 기뻐했겠죠. 그러나 하인들은 포도주를 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보며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셨던 사람들은 결과만 누렸던 사람들은 누구를 부릅니까? 9절 말씀에 누구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랑을 불러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든 기적을 맛보고 모든 보호하심을 받아도 그들은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나 순종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순종한 사람들 누구를 찾습니까? 신랑을 부르지 않죠. 포도주를 만들어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기 시작하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믿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끝나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 결과를 보면서 신랑을 불러요. 야 맛있다. 신랑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신랑을 찾지 않지요. 마리아는 신랑을 찾지 않지요. 제자들 신랑을 찾지 않지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를 찾아서 엎드려 경배하지요. 당신이 만드신 그 포도주 이제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릴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36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셨던 모든 하객들은 신랑을 찾아요. 그러나 하인은 여러분 마리아는 제자들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 기적을 일으켜주시기 원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먹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셨습니까? 먹는 거 해결해 주십니다. 마시는 거 해결해 주십니다.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과정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이 되고 나서도 포도주를 마시면서도요 그 포도주 취하고 포도주의 그 여러분 맛있는 포도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포도주 마시게 됐고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이걸 누가 공급해 줬길 알기 때문에 여러분 풍성하고 넘치게 받아도 여러분은 더 무릎을 꿇게 되어 있고 넘치게 포도주를 받고 사람들이 신랑을 불러서 잘 됐네 어쩜 이렇게 성공했어 어쩜 이렇게 좋은 것을 줬어 어쩜 이렇게 집안이 잘 돼 여러 가지 칭찬과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도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박수 가운데 사람들의 칭찬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축제 같은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생에 영원하게 원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귀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야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줬다고 최고로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은 최고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치 뭐 언제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언제나 예수 말씀 순종하면서 그분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일할 걸 기대하면서 겸손히 이번 한 주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